매주 좋은 영화만 엄선해서 소개하는 코너 이 영화 조우종, 네 조우종입니다. 요즘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운동 시작하는 분들 많으시죠? 저는 최근에 등산의 맛을 들였는데 주위 분들 보니까 정연 선수의 영향으로 테니스를 시작한 분들이 아주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유행에 맞춰 테니스 영화 한 편을 준비했습니다. 테니스 역사상 최고의 빅매치에 관한 이야기, 제42회 토론토 국제영화제 개막작으로 선정되기도 한 영화 보리 대 맥켄로입니다. Make sure you bring home the trophy now. Do my best. Autograph, s'il vous plaît. Yeah, sure. 떴다 하면 사람들을 열광하게 하는 남자. 그는 바로 윈블던 테니스 대회 4연승의 주인공 뷰에른 보리. That is a break point. Get down and look at it. 반대로 경기 내내 야유를 받고 있는 이 남자는 코트 위의 악동. New York Times described as being the worst representative of American values since Al Capone. Ladies and gentlemen, John McEnroe. 무섭게 떠오르는 신예 존 맥켄로. In three days, three days, you're going to London. Yep. To play Wimbledon. And everyone's talking about Bjorn Borg's chance to win his fifth straight title and make tennis history. Now, apparently, the only thing standing between Borg and that record is you. Mm-hmm. 달라도 너무 다른 두 사람은 곧 열릴 윈블던 대회 최대의 라이벌인데요. McEnroe is the bigger talent, but playing Borg is like being hit by a sledgehammer. But if Borg is a sledgehammer, I'd say that McEnroe is a stiletto. 왕관을 지키려는 보리와 완벽한 도전자 맥켄로. 언론에서는 매일 두 사람의 얘기뿐. Bjorn, who just got a positive telegram from Kubo? You know you'll make history if you win your fifth Wimbledon. No special feelings. 하지만 스포트라이트의 주인공은 오로지 5연승을 노리는 보리만의 것이죠. Hey, hi mom. Is dad there? I'm not. No, I just don't want to. I don't want to have this with you. I don't want to have this with you. You know, there's a lot going on. 덕분에 무서울 게 없었던 악동 맥켄로는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중압감에 시달리고. Finns ingen som kommer komma ihåg att jag vann fyra Wimbledon. Bara att jag förlorade en femte. Vänta om vad folk tänker. Känns som att folk bara väntar. Väntar på att jag ska falla. 세간의 주목을 받는 보리 역시. 5연승에 실패할까 불안하기는 마찬가지. 그리고 드디어 시작된 윈블던 대회. Borg, world number one, is having an unexpectedly hard time. 첫 경기부터 고전을 면치 못하는 보리. 그렇다면 맥켄로의 첫 경기는 어떨까요? Come on. Is somebody gonna do something about the pigeons? I mean, you don't hear that? On the roof. You don't hear that? On the roof. Nothing will be done about any pigeons during this match. McEnroe. Back! Pigeons are ruining my f**kies. Don't you get it? I have to ask you to continue, Mr. McEnroe. 오늘도 코트 위에서 제멋대로 경기 중인 맥켄로. 그리고 그의 경기를 지켜보는 보리. Jag tycker han verkar okoncentrerad. Nej. Det är tvärtom. 상대의 집중력을 무너뜨리는 맥켄로를 보며 보리의 중압감은 커져만 가는데. 아고한테. 타일런트. Kan vi inte få dem att skjuta matchen? Skjuta upp matchen. Det är på centercourten. Fullsatt. 불안이 극에 달한 보리는 경기를 중단할 위기에 빠지게 되고. 내가 여러 캔디스피스. 우피스팅스마츠로 스폰서스 그레야. 스피드 바 테니스로. Sorry. Jag sa håll s**ten och sträng racketarna rätt. Det är fan det enda du behöver göra. Men så jävla dålig så kan du lika gärna sparka mig. Okej. Okay. 급기야 어린 시절부터 함께한 코치마저 해고시키는데요. 과연 보리와 맥켄로의 결승 매치는 열릴 수 있을까요? 오늘 내 일스키야. 오늘 애슬라. 파니키야. 솜샤. 나스가 인디와 나슬라. 네, 이쯤에서 보리 대 맥켄로를 본 관객 여러분들의 감상평들과 함께 관람 포인트 소개해드리고 할게요. 두 테니스 스타의 대결 구도만이 아닌 각자의 심리를 잘 표현해 몰입감을 높였다.
약 40년 전 실제로 열렸던 경기 결과를 이미 알면서도 그게 끝까지 긴장감을 놓칠 수 없었다. 승패를 떠나 그들의 고독한 싸움에 정신을 빼앗겼다. 결국 상대방이 아닌 나를 이겨야 했던 두 사람. 이렇게 감상평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영화는 경기의 승패뿐만 아니라 주인공들의 심리에 포커스를 맞춰 몰입감을 높였는데요. 강박적이고 무표정한 모습으로 미스터 아이스라 불렸던 보린. 돌발 행동이 잦아서 코트의 악동이라고 불렸던 맥켄로. 이렇게 성격도 기술도 아주 달랐지만 영화를 보다 보면 두 사람의 고독함은 지극히 닮아있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들의 빅매치를 보고 제가 오늘 달고 싶은 댓글은요. 정상을 지키려는 보리 대 정상에 오르려는 맥켄로. 여러분의 선택은? 이라는 감상평이 아닌 한 줄 질문을 남기고 싶습니다. 영화를 보는 동안 선수들의 심리에 공감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어느 한 선수에게 마음이 좀 기울어지더라고요. 여러분은 과연 어떠실지 궁금한데요. 이렇게 내 마음의 원픽을 선택해서 영화를 보는 것도 재미의 포인트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댓글들 읽어드릴게요. 결승전은 주연들의 표정이 다 했다. 덕분에 진짜 경기장에 있는 듯한 감정을 느낄 수 있었다. 배우와 선수들의 싱크로율 100%, 더없이 완벽한 캐스팅과 연기였다. 네, 이렇게 배우 캐스팅도 관람 포인트로 손꼽히고 있는데요. 트랜스포머로 우리에게 익숙한 샤이아 라보프 배우와 스베리르 굿나손 배우는 각각 맥켄로와 보리를 연기하기 위해서 철저한 체중 감량과 훈련, 그리고 해당 선수의 영상을 통해서 스타일부터 세세한 버릇까지 놓치지 않아서 실존 인물과 싱크로율을 100% 달성했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쯤에서 빠질 수 없는 조우종 퀴즈 잘 듣고 여러분 답을 찾아보세요. 보리 역의 스베리르 구르나손 배우는 영화 속의 이 장면을 촬영하며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다음 중 어떤 장면일까요? 1번 시합 전 테니스 라켓 50개를 일일이 점검하는 장면. 2번 결승 직전 가슴을 치며 괴로워하는 장면. 3번 맥켄로와 단둘이 선수 대기실에 앉아있는 장면. 4번 결승전 윔블던 테니스장으로 걸어나가는 장면. 진짜 궁금하죠? 정답은 바로 4번 결승전 윔블던 테니스장으로 걸어나가는 장면입니다. 과연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기에 전율이 오른다고 표현했을지 여러분도 영화를 통해 직접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렇게 주연 배우까지 소름 돋게 잘 만들어진 이 영화 보리 대 맥켄로. 정말 조우종 한편. Well, if McEnroe can maintain this form, we may very well have a new champ. 계속해서 들려오는 맥켄로의 승리 소식. To come and slow on him. 왜 그래? 아서 알아 verkar tro att det är lätt. In i skiten, Björn. Kom igen, Björn. Du är en stjärna, du slår honom. Lätt. Om det är så svårt för dig, då kan du ju dra. 사람들의 기대에 짓눌린 보리는 자신의 약혼녀마저 떠나보내려 하는데요. Borg's not playing any great tennis, but it's enough to beat the unseeded American Gottfried. John, congratulations on reaching the final. So it's either Jimmy Connors or John McEnroe that awaits you now. How do you respond to McEnroe's comment from before the tournament that Borg the machine will soon break down? I'm just like anybody else. I'm not a machine. 컨디션 난조의 상황에서 가까스로 결승에 진출하는 보리. You guys are the piss of the world. You keep your bullshit. Keep your I'm talking. 여전히 악동 같은 맥켄로도 보리의 뒤를 이어 결승에 진출하게 되고. Do you expect anyone to root for you in the final against Borg? Look, I get that you got your hero, you know, your gentleman Borg and you need a villain. Do you think you'll be able to keep your Does anybody have any 사람들의 비난과 야유를 우승으로 잠재우고 싶어 하는 맥켄로와 실패의 불안함에 괴로워하는 보리. 그들의 고독한 싸움이 최고조에 달할 때쯤. It's the perfect rivalry. The baseline player and the net rusher. Ruhige und stabile. Kalt, nudist, blut, mut, New York's freck. Iceborg versus Superbrand. 드디어 다가온 결승 매치.
5 minutes, gentlemen. 살 떨리는 긴장감 속에 경기장으로 들어서는 두 사람. First out is Beckham. The crowd is booing him. That's a first in Wimbledon final. Nu kommer Björn och jag hoppas att du Björn känner att du har hela svenska folket bakom dig. 야유와 환호가 공존하는 곳에서 곧 전설이 될 빅매치가 시작됩니다. Board looks shell shocked. Just one fleeting opportunity, and it's through like a rapier. 5연승을 이뤄내려는 보리, 새로운 왕이 되려는 맥헨로. 빅매치의 승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Just must fall by Venta. Venta potesca falla. If I beat Borg in finals, very hard to boo me from number one. 전 세계를 매료시킨 기록적인 승부. 영화 보리 대 맥헨로였습니다. 아, 올레 TV.